전화를 드려야겠지? 예, 선생님, 조태훈입니다. 그래, 뭐 어디로 아까 보니까 어디 무슨 매운탕 끓였냐? 뭐 있던데 불타니까. 굉장히 찌개 끓였어요, 찌개. 춘천에 와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요. 제가요, 우리 제가 근데 제가 잠깐 우리 저 무지개 모임을 잠깐 나가야 될것 같아서 나갔다 잠시. 어디로 가? 왜? 제가 아, 어디 가는 건 아닌데. 아니, 날 놔두고 어디를 가냐? 그럼 나도 저 태원이 따라가야지. 아이, 우리 대부님은 저기 무지개를 지켜주셔야죠. 조금. 예. 좀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나도 뭐 이것저것 등지하다 네. 보니까 아유, 별 말씀이세요. 저도.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전하지 못해서 나도 좀 아쉽네. 네. 제가 찾아뵙겠습니다, 선생님. 그래. 선생님, 들어가세요. 예. 아유, 이제 마음이 편하네. 시간이 정말 빠르다, 일단.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, 벌써 10개월? 9개월, 10개월? 예, 앞으로 연기도 해야 되고, 또 준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, 더 집중하기 위해서, 한번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다. 내 자신부터. 이제 잠시 무지개를 떠나서 있어야 할것 같아서, 그래서 이제 또 오게 된 거죠. 노래나 한번 해. 잘 나오나? 되나 이거 지금? 됐다. 그렇지. 이걸 해야 돼, 이걸.